오늘 불치입니다. 두 집 안 내외이고요. 이게 여러 상자라서 배가 터진 게 조금 섞인 게 있고 또 안 섞인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 차이 있어요. 그리고 9.5kg에 63마리가 올라가는 게 있고요. 68마리가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70마리 올라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제가 샘플로 두 개를 씌워봤거든요. 참고해 주십시오. 3지 정도 되는 3지 내외입니다. 먹갈치고요. 뒤집어 볼게요. 자, 속씨알. 3지 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20마리 올리니까 6kg 나갑니다. 이것은 23마리 올리니까 6.15kg 나갑니다. 이것은 22마리 올리니까 6.1kg 나갑니다. 크기 차이 있어요. 이게 지금 속씨알이거든요. 이렇게 3지 뭐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네, 상자에 담았는데요. 보편적으로 22마리 1마리 그렇습니다. 20마리하고 23마리는 한 상자 뿐이에요. 아니, 이건 8마리인데요. 꼬리 잘린 것도 있고 크기 차이 있습니다. 보시면 얘는 좀 작은데, 그죠? 얘는 좀 크고. 8마리에 2.7kg입니다. 이건 33마리입니다. 좀 크기 차이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읍시하는 마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속시알은, 속시알은 좀 자라요. 잠그 이건 너무 잘다. 아무튼 이 정도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33마리에 7.2kg 나갑니다. 오늘 먹갈치 10미짜리입니다. 지금 5.5kg고요. 10마리에 그 다음에는 5.9kg 6.1kg인가까지 있을 겁니다. 얘는 5.7kg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안강망 칠석 잠조기 하고요. 김장용 바라조기, 안강망 바라조기입니다. 그리고 160미 파조기, 그리고 민어 새끼, 작은 민어 통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산 참돔회하고 40미 병어 등록할게요. 전화번호나 문자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상처난 것도 있네.